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깻잎 장아찌 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기랑 쌈싸 먹는 깻잎 장아찌 있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엿인데요, 매실청 있으시면 매실청 쓰시면 돼요. 물엿 반 종이컵과 간장 반 종이컵입니다. 진간장 반 종이컵입니다. 매실 들어갔으면 식초 양은 줄이시면 돼요. 식초는 양은요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식초 한 스푼입니다. 신 거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혹시 매실 들어갔으면, 매실 자체가 새콤하기 때문에 식초는 조금 보시고 넣으시면 돼요. 이 짭짤한데 여기에 조금 적게 들어가면 이게 좀 짜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짠맛이 좀 없어지거든요. 일단 숨을 좀 죽이셔야 됩니다. 재래시장 깻잎이라서 입이 커요. 근데 무게로는요, 마트에서 파는 그 28장에서 한 30장 정도 들어있는 그 깻잎의 넉단 분량입니다. 숨이 죽고 저를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실온에다가 두겠습니다. 자, 깻잎 장아찌가 지금 요 위쪽은 수분이 말라서 지금 까맣게 변하거든요. 장아찌나 깻잎김치나 뭐든지 수분이 말라 있으면 깻잎이 좀 시커멓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눌러서 수분을 촉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요, 이렇게 드셔보시고 내 입에 좀 짭다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깻잎을 밑에다 이렇게 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 넣으시면 되고, 지금 숨이 죽었으니까 바로 장아찌는 드시면 됩니다. 장아찌는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숨이 죽은 거는 바로 드시면 돼요. 뭐 이렇게 새까맣게 변한 거는 다시 뒤집어서 눌러 놔 주시고요. 위쪽에 깨끗한 걸로 골라서 이제 고기 구워 드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다 해서요 드시면 돼요. 자, 깻잎 장아찌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